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저는 바닷마을 극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신영입니다. 어디서 글귀를 봤는데 진짜 소중한 사람들한테는 시간을 선물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여기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메리굿에서 뭐 준비한 음악과 음식 말고도 또 다른 시간,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시간을 저희가 선물해 드리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거 준비해 드리기 전에 짧게 저희끼리 뭐 조식클럽이라고 불리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 하시거든요. 나 그냥 밥 먹으러 왔고 음악 들으러 왔는데 뭔가 시간을 준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런데 자기가 따로 낼 수는 없는 시간을 메리굿이 주면서 그때 또 짧은 시간 동안에 받아가시는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이렇게 창작하면서 느끼는 즐거움 같은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구성할 수 있을까 저희들끼리 많이 회의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다른 재밌는 활동들을 선물을 하는 거 저희의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관객이 태어나서 공연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공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 좋아하는 건 아닐 텐데 어떤 기회로 여기에 이제 오게 되셔서 뭐 공연을 보시게 된 건데 그게 이제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연극을 보는 경험을 제가 이렇게 선물을 해줄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기억에 남거든요, 여전히.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계속 매일매일 공연을 하다 보면.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이렇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그다음에 들려드릴 노래가 누군가는 처음 보는 공연의 경험일 수 있으니까 나는 한음 한 문장 한 문장 되게 진심으로 전달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그때 떠올리면서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들려드렸던 음악과 그다음에 이렇게 준비드렸던 음식이 주는 작은 위로 그리고 언제나 언제까지나 저희가 이렇게 영원히 여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걸로 힘내시면서 행복한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런치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로 초대를 했잖아요. 이 공간이 재밌을 거야. 우리 앞으로 재밌는 거 같이 만들어 보자라고 초대한
첫 번째 관객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뭔가 가고자 하는 그런 비전에 충분히 공명해준 그런 스태프들이 여기에 이제 계속 같이 있어주는 거니까 제가 상상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해주는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상이니까 이미지는 사라질 수 있잖아요. 뭔가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해서 왔지만 사실은 되게 마주하는 것들도 되게 힘들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상상한 것들 그리고 제가 목표하고 있는 것들 계속 같이 공유하고 보고 있는 그 비전이 뭔가 막히는 현실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어떤 것들에서 제가 리프레시 한 다음에 아 우리가 목표하고 우리가 가고자 했던 거는 여기였어 라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해주는 게 제 역할이 아닐까. 계속 재밌는 상상할 수 있게 판을 짜는 거가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에딘버러의 제주 신화로 만든 뮤지컬을 작품을 출품을 하려고 계속 만들고 있어요. 제주도에만 있는 이야기라고 알고 있는데 서천 꽃밭이라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작품을 쓰고 있어요. 이 작품에 네 명의 배우들이 나오는데 네 명이 다 각기 다른 목소리와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개성이 넘치는 배우들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를 이제 컨셉으로 잡고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잘하는 배우들로 섭외를 해서 근데 이제 제주도 비행기 타고 와야 되고 또 그 스케줄 맞추기도 힘들고 이런 게 어려움이 당연히 있긴 한데 좋은 작품 만드는 거는 모든 창작자들에게 원동력이 되니까 내려와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캐치프레이즈가 음식과 음악이 주는 위로인데 당연히 위로를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공간이 주는 위로가 흔치는 않으니까 수많은 공간들이 있는데 그 공간들은 되게 위로를 주는 공간은 되게 익숙한 공간일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색적인 공간에서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게 되게 행복한 일인 것 같고 그 공간에 호스트라는 게 또 자랑스러워요. 저희 공간에 와서는 음식과 음악이 주는 위로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살짝 여기서 한번 좀 보여줄 수 있나? 핑미 업.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나팔라. 아니 제대로 했죠. 이제. 그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아빠와 딸. 아빠와 딸이 함께 옛날 텔레비를 보는 즐거운 시간. 딸과 함께하는 콘텐츠. 연대기. 아니 일주일 만인데 그게 안 됩니까? 난 매일매일 봤으면 좋겠어. 딸과 함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텔레비 카페. 테레비 다방의 유니폼이에요. 아, 카페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치마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아신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너네 집에 도보살이 하고 있지만 우리들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카페라는 카페. 공간인데 네. 아, 지금 이 스튜디오를 쓴다? 잠시 빌려 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 세트라도 좀 해달라니까 지금. 백이라도 좀 딸과 함께라도 하나 세워주지 이거. 투데이스 매거진 이게.
어떻게 즐거운 시간 되고 계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아,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방송이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벌써? 네. 방송의 위력이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네. 딸한테도 예전에 초등학교 친구가 전화가 왔었답니다. 뭘 못해, 못해기는. 아, 얘기 좀 해줘요. 아니, 이렇게 하면 또 딸도 만들어내야 되잖아, 지금. 과연 뭐라고 만들어낼지가 궁금하네요. 네. 별이 빛나는 밤에. 와, 이거 네. 아빠도 오랫동안 진행자 하지 않으셨어요? 네, 제가 대전 MBC 별밤을 92년부터 진행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13년 동안 했습니다. 지금은 택시 기사님들이 잘 못 알아듣는데요. 네. 전에는 이게 택시를 타고서 선화동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줄을 그 쳐다보더라고요. 목소리가 나니까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네, 야, 오프닝 한 번만 해주세요. 별이 빛나는 밤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가로수에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가을철에는 누군가가 그리워지고 떠난 사람이 보고 싶어지는 계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음악들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곡입니다. 신화가 98년도 데뷔했으니까 삭신일 때 따끈따끈할 때 나왔고 지금 이제 풍선 있잖아요. 주황색 풍선. 지금은 이제 형광봉들로 많이 응원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풍선으로 많이 응원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H.O.T가 흰색 풍선, 제키가 노란색 풍선. 전혀 팬클럽 활동 안 했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아니 그 예전에 다 그때 팬들마다 우리만의 색깔이 있었고 우리만의 풍선이 있었으니까 그렇지. 핑클이 빨간색. 이렇게 그 아이돌 스타들이 오잖아요. 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거든요. 특히 앞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안전수칙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늘 아빠가 얘기하면 믿음이가. 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학생 지인 선생님 같은 느낌. 공개 방송을 갈 때 MBC 그 승합차를 타고 가잖아요. 네. 그럼 이제 신호에 대게 이렇게 서 있으면 MBC 오늘 어디 가요? 아, 오늘 공개 방송 있습니다. 그럼 가수 누구 와요? 신화요. 그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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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난번부터 느낀 건데 늘 같은 사람을 만나시나 봐요. 별이 빛나는 밤에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좋아하는 가수 있어요? 학창 시절에는 있었는데 요새는 아이돌을 막 딱히 다 좋아해요. 그냥 막 엄청 파고 이런 사람은 없고. 학창 시절에는 누구 좋아했어요? 비스트. 비스트는 초등학교 때 좋아했고 항상 반마다 좋아하는 아이돌들이 다 있어가지고 달라요. 이 반은 누구 좋아하고 이 반 누구 좋아하고. 학창 시절 댄스 동아리 활동했었어요. 공연도 다니고 오디션도 가고 그러지 않았었나? 한 번 딱 하고서 접었습니다. 아, 기획사 오디션을 본 거예요? 네. 어머. 네. 야, 그래요? 네. 살짝 여기서 한번 좀 보여줄 수 있나요? Pick me, pick me, pick me up, pick me up. 야, 어떻게 하더라 그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I want you pick me up. Pick me. 오. 오. 야. 저는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 학창시절에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데 공연 다니고 그러니까 별로 마음은 안 들잖아요. 살짝 가서 한번 보기는 했었어요. 그 지난번에 보니까 저는 그 나팔바지 싸이 노래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해보려고 했더니 아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알려주더라고요. 아니 아빠가 어떻게 했었는데 어떻게 알려줘요? 두 분의 모습을 재현해봅시다. 나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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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했더니 이게 아니랍니다. 아 이거 혹시 그거 숭구리 당당 숭당당 수구수구 당당 숭당 나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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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대로 해줘. 나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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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도 한번 춤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요. 기가 막히지. 제가요? 기가 막히지. 댄스하면 이수진 씨 못하는 게 없어요. 핑미 말고 나는 그럼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도 있지만 그 전에 게 뭐였지? 그 뭐 주온 그거 아니야? 서로를 비춘 밤. 어우 안 되네. 그래서 신화가 노래를 불러요? 네.
누군지 모르죠? 알죠. 몰라요? 잘 몰라요. 대한민국 최장수 아이돌 그룹. 한 번 더 해체되거나 그 멤버에 탈퇴하고 재가입이 없었던 유일한 그룹이에요. 지금 이제 30여 년째 활동하고 있는 에리, 앤디. 배우로 알겠지? 앤디. 잘 몰라요. 세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네. 전진 안 해, 전진? 전진은 예능에서 좀 봐가지고. 무한도전에 예전에 출연 많이 했었고. 안녕하세요, 신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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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비가 지금 간간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 열기가 너무너무 뜨거워요.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어느 분이세요? 이민우 씨하고 김동완 씨. 이민우가 동아리가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를 소개해 주시죠, 이민우. 네? 학교를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학교는요. 정보우송전문대학교. 네. 아, 김동완이라고 나왔네. 방송음악과 1년에 재학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되게 맞겠네. 네.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계시네요. 어머. 이야, 저당정보대학교 1학년 방송음악. 아, 사람들 참 많이 왔네요. 1대1? 주주클럽. 아, 주주클럽. 이야, 주주클럽. 100%를 자랑합니다. 목소리의 연금술사 김경호입니다. 내 뜻으로 할 수 없는 건 사는 거 때로 죽는다. 이야, 쇼지 락커. 김경호의 노래를 듣다 보면 짜릿짜릿하죠. 우리 약속해. 생수병 저 뒤에다가 몇번 갖다 놨을 텐데. 비가 오고 있으니까. 오디오 감독님이 저런 노래를 할 때는 이 볼륨을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그렇죠. 이때는 마이크를 조금 띄고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붙여서 짠! 이리 하면은 지금이야 이제 알아서 자동으로 잡아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렇죠. 예전에 다 일일이 다 손으로 그렇죠. 다 컨트롤 해야 되니까. 그리고 네. 어려운 노래를 하는 분들은 꼭 습관이 있습니다. 네. 높은 음에서 부르다가 짠을이 한 다음에 마이크를 거기로 갔다. 예. 숨을 쉬어야 되니까. 뭐 호흡이 없다 그러면 이걸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예. 네. 해달라는 거죠. 네. 같이 맞춰.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예. 누군지 알아요? 네. 김경호님인 건 아. 네. 지금도 이제 활동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 나는 가수다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그렇죠. 나가수가 그렇죠. 그것도 벌써 10년 넘었으니까. 알긴 아는데 네. 좀 챙겨보진 않았어요. TV를 안 봐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나체! 내 사랑 나 끝까지 다 왔습니다요, 선생님. 김첨지는 말했다. 여기 있네. 잔돈은 됐네. 아이쿠, 감사합니다요. 이게 웬 행운인가? 아침 됐나절부터 손님이 끊이질 않으니 벌써 80전이라니. 오늘은 일 마치고 모두도 한 잔 적실 수 있겠구먼. 김첨지는 오래간만에 다가온 행운에 기뻐한다. 그래, 난 대본 전공자까지 얼마란 말이오?
아이고, 행운도 자꾸 이러면 겁이 나는걸. 이런 50점만 주십시오. 김천지는 호기롭게 외쳐본다. 네, 저는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극단 나무자 대표 김민선입니다. 재작년에 코로나가 금방 터져서 그때 저희가 공연할 때 관객이 없었거든요. 공연 한 시간 전에 예매된 관객이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이게 분장을 지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과연 오늘은 공연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연 20분 전에 단체가 이제 한 7분이 오시더라고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공연을 또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오늘 그래도 운수가 좋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소설은 현진건 선생님의 운수 좋은 날인데, 이 소설은 식민지 시절에 민초들의 애환과 삶의 고통을 고스란히 담은 작품인데, 인력 꺾은 김천지와 아픈 아내, 그리고 3살배기 아들의 일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마음은 급하고 불길은 닿지 않아 채 익지도 않은 것을 그 오라질려니 숟가락은 그만두고 손으로 움켜서 뒷밤이 주먹덩이같이 혹이 붉어지도록 누가 빼앗을 듯이 처박질하더니만, 그날 저녁부터 가슴이 당긴다 배가 캥긴다 하고 눈을 홉두고 지랄을 떠는 것이었다. 아휴, 배가 왜 이리 캥긴데요? 여보! 김첨지는 소리를 냅다 지른다. 에이, 오라질련. 조롱박은 할 수가 없어. 못 먹어 병, 먹어서 병. 어쩌란 말이야? 왜 눈을 바로 뜨지 못해? 라고 소리를 치며 앓는 이의 뺨을 한번 후려갈겼다. 홉든 눈은 조금 바로졌건만 이슬이 맺히었다. 김첨지의 눈시울도 뜨끈뜨끈하였다. 환자는 그러고도 먹는데 물리지 않았다. 사흘 전부터 설렁탕 국물이 마시고 싶다고 남편을 졸랐다. 저기, 설렁탕 국물이 마시고 싶네요. 설렁탕 국물이... 김첨지는 이런 오라질년, 조밥도 못 먹는 년이 설렁탕은 더 처먹고 지혈병을 하게! 라고 야단을 쳐보았건만 못 사주는 마음이 시원치는 않았다. 이때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월세가 1원이라고 해요. 1원인데 이 사람이 3일 동안 한 끼도 못 먹고, 아이는 빈젓을 빨고, 아내는 조밥살을 만드는데 설익은 밥을 먹다가 배가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그 아내를 보면서 뺨을 후려치면서 조밥도 못 먹어서 그러냐고 막 소리를 치는데, 그 돌아서면서 이 사람의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그리고 인력거를 끌고 나가거든요. 부인은 이제 나가는 남편한테 오늘은 나가지 말라고, 뭔가 이 여자도 자기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은 그런 불안함, 그걸 알면서도 한 끼라도 해결하려고 인력거를 몰고 나가는 그 남편의, 어쩌면 그 츤데레 같은 우리의 아버지 모습이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설렁탕을 사줄 수도 있다. 앓는 어미 곁에서 배고파 보채는 개똥이에게 죽을 사줄 수도 있다. 80전을 손에 쥔 김첨지의 마음은 푼푼하였다. 일력고! 여기요, 여기!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요?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아따, 이 젠장 맞을륜. 빌어먹을 소리를 다 하고 있네. 맞붙어 앉아있으면 누가 먹여 살려줄 줄 알아? 나가지 말아요. 그래, 그럼 일찍 들어와요. 저는 1년 거를 끌면서 이 사람이 갈짓자로 이렇게 막 달릴 때 그 부인이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불안을 이제 반대로 달려가거든요. 집과 멀리.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빈 1년 거를 털털거리면서 오면서 쉽게 집에 못 들어가면서 모조 한 잔을 먹으려고 선술집에 들어갔을 때 그때가 가장 슬펐던 것 같아요. 시대를 초월해서 아 정말 좋은 작품이구나. 어떻게 이런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작품이 있을까라는 그런 이 공연을 하면서도 느꼈고 마지막에 김첨지가 설렁탕을 사들고 오거든요. 부인이 먹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 남자가 왜 먹지를 못하냐고 오열을 해요. 그때 대부분의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고 연기하는 저희들도 너무 안타깝고 그 남편의 그 오열에 저희도 같이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김첨지는 고함과 함께 발길로 누운 이의 다리를 몹시 찼다. 그러나 발길에 채이는 건 사람의 살이 아니고 나무 등거리와 같은 느낌이 있었다. 인연아! 말을 해! 말을! 입이 붙었어? 이 오라질년! 이거 봐! 아무 말이 없네. 인연아! 죽었단 말이냐? 왜 말이 없어? 또 대답이 없네. 정말 죽었나 보니.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 말. 안녕하십니까. 올드보이 아나운서 이영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서정무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드보이 아나운서고 영보이 아나운서인데 지난 시간에는 1970년대에 피리 부르는 사람이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70년대 초반에 그 세시봉이라는 서울의 그 유명한 음악 다방이 있었잖아요. 뭐 저도 거기 몇 번 갔었는데 거기에 그 저 조영남, 그다음 이장희 뭐 그다음에 또 윤형주, 양희은 이런 분들이 다 그 멤버들이거든요. 그 멤버의 하나로서 이분이 이제 노래를 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따르고 싶었던 훌륭한 가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뭐냐면 윤형주입니다. 윤형주. 예, 윤형주는 송창식에게 있어서 야 대중 가요도 아주 멋지게 아름답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창식은 윤형주에게 우리 트리오 결성을 한번 해보자 했는데 윤형주는 포크의 기본도 모르면서 뭐 네가 아 송창식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윤형주가 그런데 윤형주가 그 송창식의 노래 실력을 보고 어 좋다 해가지고 이 익근과 함께 트리오를 만들어가지고 결성해서 노래를 했는데 상당히 자, 그 당시에 뭐 잘 불렀대요. 그런데 이 익근이가 이제 군에 가고 1968년입니다. 2월에 송창식과 윤형주의 유명한 트윈폴리오 둘이서 트윈폴리오가 아, 구성이 돼가지고 네. 네. 이제 밤도 깊어 고요한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잠못 이루고 깨어나서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니 이 밤이 지나가면 나는 간에 사랑치 않는 사람에게로 마지막 단 한 번만 그대 모습 보게 하여 주오 사랑아. 하얀 손수건, 웨딩 케이크, 축제 노래, 사랑의 기쁨 등 주로 외국 곡을 번안해서 많은 노래를 불렀는데 네. 본격적으로 작곡을 바로 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누구의 영향이냐 아침 이슬의 작곡가 김민기 김민기 네. 네. 이분의 일집을 보고 네. 감동을 했습니다 송창식에게 이야 정말 좋구나 나도 작사 작곡을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송창식에게 보드라운 음악 아름다운 음악을 알게 해준 분이 윤형주고 네. 본격적인 작곡을 할 수 있는 그 은인이 바로 김민기 씨다 김민기 씨. 이렇게 아마 기억을 하면은 정확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당시에 발표했던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가 앞서 들었던 그 피리 부는 사나이 피리 부는 사나이 네. 고래사냥. 고래사냥. 외불러, 외불러. 네. 한 번쯤 토함산. 에, 특히 1980년대는요. 네. 가나다라 마바사 뭐 이렇게 그 노래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1986년에는 참새하루. 80년대 곡 중에서 여러 곡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아요. 자, 우리는 함께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몸짓 하나로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 모두 알 수 있는 우리는 운명처럼 우리는 만났다
사람 보는 벌 안에서도 외롭지 않은 우리는 마주 잡은 손끝 하나로 너무 충분한 우리는 기나긴 겨울 밤에도 춥지 않는 우리는 타오르는 가슴 하나로 너무 충분한 우리는 우리는 아닌 수없이 많은 날들을 우리는 함께 지냈다 생명처럼 소중한 빛을 함께 지었다 오, 오, 바로 이 순간 83년에 발표된 우리는 들어봤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분도 이게 그냥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악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끝에 막 떨리는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바이브레이션? 뭐 그게 뭔가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현악기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주 그 좋은 아니야 그 정말로 근데 흐느흐느흐느흐느흐느 같은 음악 이렇게 그러니까 몸에 힘을 다 빼고 부르는 느낌인데 노래에 힘이 있는 이 콧소리 같이 이렇게 하면서도 그게 다 울질로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 거를 처음 신청했는데 네. 선배님이 저한테 우리는 이 노래를 추천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우리는 이 곡은요 1983년에 나왔군요. 역시 송창식 작사 작곡입니다. 이 곡은 연인 관계를 떠난 세상사에 얽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아우르는 사랑으로 아우르는 그런 표현 특히 1983년에는 서정모 아나운서가 태어나기 7년 전 태어나서 7년 됐어요? 한 7년 전 7년 전? 네. 아 그러니까 아직 엄마 아빠가 안 만났을 때 네. 아이고 아웅산 폭탄 테러 얘기 들었어요? 네 들어봤죠 네. 그 다음에 칼 747기 여객기 피격 사건 네.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너무 우울하고 마음 아파했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요즘 우리 사회 다 잘난 사람들이야. 못난 사람은 없어. 송창식의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들어도 정말 곡이 좋은 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막 정말 뭐 분열도 많고 그럼요. 많이 싸우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다. 그러니까 너, 나 따로가 아니라 우리다. 그렇습니다. 자, 서정모 아나운서와 함께 왕호 전축국전 지금까지 세 차례 함께 했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저는 우선 진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자주 불러주셨으면 좋겠고 네. 이렇게 LP로 듣는 거의 매력을 느껴서 저도 LP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우리 그 맨 첫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젊고 팩이 있는 우리 똑똑한 우리 서정모 아나운서와 함께 하니까 그 올드보이 아나운서가 영보이 아나운서가 된 젊어진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여튼 고맙고요. 또 혹시 또 송창식 가수님이 보시면은 네. 왕호 전축국전 꼭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때 감사합니다. 또 저도 꼭 불러주세요.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신 우해여보 제10장 바다를 기억하다. 김녀의 붓끝을 쫓는 소리꾼 안 이호월 씨다. 아유, 오늘은 도저히 소리가 안 나오려고 하니까 그냥 접을까 싶소. 고소양반, 그냥 집에 갑시다. 오메, 아이 내가 삐끔을 탄 것이 아니라 그 몇 날 며칠 이러고 하려니까 입에서 단내가 올라오는디 아이 목축이라고 술 한 잔을 따라주기를 하나. 뭐 에이, 내올라 했어. 에? 아, 안 그래도 금방 내올라고 했어? 아니, 그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것은 내가 성미가 아닌디. 히히. 아이 그렇다고 또 차례다가 마는 것은 어느 나라 법도인가? 궁둥인가 아궁인가? 오, 기왕지사 불이 붙었으니 뚜껑이나 한번 열어봅시다. 호호, 오, 국물이 제법 우러났는디. 아이 덮기는 왜 자꾸 덮어? 아직 간이 안 됐어? 간간한디. 전통요리연구가 이상희님입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간을 하는데 소금간이나 멸장으로 이렇게 간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일절 손대지 말고 자기가 끓게끔 잠시 한 소금 끓이고 그래야지 도다리 살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렇게 막 젖으면은 도다리 살이 죽어요. 가을 도다리도 맛이 살이 들었네요. 자고로 만상홍겹에는 가을 도다리가 제격이지. 가을 도다리 통통하니 살이 오를 대로 올라서는. 도다로, 즉 도다리는 가자미 종류로 눈이 나란히 붙었고 등은 매우 검다. 살이 달고 구워 먹으면 더욱 맛있다. 이 물고기는 가을이 지나면 비로소 살이 찌기 시작해 큰 것은 몸집이 서너 척이나 된다. 이곳 사람들은 가을 도다리, 추도라 하거나 서리 가자미, 즉 상화라고 한다. 에때 우리 선비님도 가을 도다리 맛을 좀 보셨는갑네. 근데 어찌 이 요리사 나리는 자꾸 쑥을 찾아 쌓는다요? 아이 쑥이사 봄이 돼야 올라오지. 도다리 쑥고기 때문에 봄의 상징처럼 됐는데 도다리는 산란으로 해서 가을쯤에 살을 비추고 래요. 그때 살이 오동통하게 지금 오르는 게 이제 도다리인데 봄도다리 봄도다리 하는 거는 요즘 들어서 또 도다리 쑥고기 사람들이 선호도가 많으니까. 에? 도다리 쑥국? 아이고, 아, 나 좀 웃어도 되겠소. 아니 도다리는 가을이고 쑥은 봄쑥인디 둘이 어찌 조화가 되겠냐고. 에? 차라리 엄동설안에 모시적 쌈입고 깨춤을 추라 하지. 엄마, 아이 또 고개를 흔드시네. 그러면 이거 우리끼리 이럴 것이 아니고 증인을 부릅시다. 여기 바닷가 토백이 안 계시오. 율티마을 토박이 이상일 어촌계장입니다. 가을 도다리는 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는 난도다리라고 합니다. 그 난도다리는 미국 굴끼리 뭐 그렇게 맛있습니다. 크니까 구이 용도 되겠죠. 칼집 착착착 넣어 소금 뿌리가 그지요? 그렇지. 난 도다리에 칼집을 착착착착착착착 소금을 촥촥촥촥촥촥촥 역시 뭘 좀 아시네. 아 듣자 허니 우리 어촌 계장님이 어릴 적에 우해 앞바다 그 잘피밭을 안방처럼 누비셨다고? 잘피라는 것이 바다에서 나는 풀 아니오? 물속에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우리 소년기 때는 갯벌 바로 밑에 보면은 잘피가 얼마나 이런 수십만 병이 자라가지고 배가 지나다니지를 못할 만큼 다 있었죠. 그 잘피가 있다는 것은 그마치 바다가 깨끗하고 그 고기들도 많고 산란장이었었고 그 밑에 소라, 그 다음 피조개, 꼬마, 그 다음에 그 새조개. 근데 언제부터인가 아주 나쁜 물들이 내려와가지고 잘피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자 갯벌도 황폐해지고 이제 개발도 한 마리 없을 만큼 바지락도 한 마리 없을 만큼. 어메,
물고기가 놀던 물을 마다하고 다른 데로 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디. 김녀 선비가 유배 살던 그 시절에는 이 바다에 없는 고기가 없었다고 하던디. 맑은 물에만 산다는 산천어부터 해서 청어, 연어, 송어, 도루묵까지 오죽음은 밤고개 사람들이 대게를 먹다 먹다 껍데기를 모아서 지붕을 다 얹었다고 한 그럽디요. 개는 갑축류 중에서 가장 크다. 큰 것은 껍데기에 곡식 10마리를 담을 수 있을 정도다. 지금 영남의 바닷가 집들은 섬에서 주운 개 껍데기로 소금밭이나 주점에 임시 지붕을 덮은 곳이 많다. 울퉁불퉁한 모습이 마치 기와집 같아서 그 밑에는 장정 대여섯 명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곳 사람들은 이렇게 대게 지붕을 얹어서 지은 집을 잡이라 부른다. 동아시아 어류 박물학자 부경대 김문기 교수입니다. 가장 좀 재미난 기록은 대게에 대한 기록입니다. 잘 알다시피 뭐 울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영덕 대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대게입니다. 오늘 통일에서 잡히던 것들인데 그러면 그 하우스 모종이 왜 진동란이 잡히냐면 작은 빙하기라고 해서 당시 19세기 때 김유 선생이 있을 때 창원 지역의 해양 환경이 오늘보다도 훨씬 더 추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가 바로 고향 찾는 물고기 연어라고 하는디요. 우리 엄니 눈 감기 전에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 선친께서 우리를 낳아주신 진해현 우해바다 꼭 한 번만이라도 가보고 싶으니 우해바다가 강부라고 맞다이는 그 돌판 밑이 네 고향이니라. 국립수산과학원 손문호 박사입니다. 크다라는 정도가 0.1도에서 1도. 수온 뭐 1도 올라가는 게 뭐 대수야? 뭐 하루에 뭐 10도씩도 막 날씨는 바뀌는데 그거하고 바다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수온이 바뀌는 부분이 또 다른 것과 연계되고 또 기후 아니면 날씨 뭐 이런 것들과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치죠. 어쩌겠소? 어쩌겠소? 고향 산천 그리워도 그 모습이 아닌 것을 바다는 바다이나 옛 바다가 아닌 것을 이 몸은 알을 베도 돌아갈 고향이 없소이다. 좋은 것을 망치기는 쉬워도 망친 것을 되돌리기는 몇 갑절로 더 어려운 것이요. 아, 우리 때는 바다에 개똥도 하나 안 던졌단 게. 율티마을 토박이 이철수님입니다. 옛날 우리처럼 밭에 걸음을 하던 시절에는 바다에 흘러갈 게 없었습니다. 뭐 버릴 게 어디 있습니까? 개똥도 그때는 주고 지금 물판인데 지금은 뭐 버리는 게 너무 많고 그게 다 바다로 갑니다. 그래서 오염이 많이 되는 실정이죠. 그래, 이 바다에는 어떤 기억을 품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제 부모님 이제 바다에서 생활하시다 다 돌아가시기 때문에 저는 바다는 그냥 부모님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 해안선이나 바다가 절경이 너무 좋았습니다. 해 넘어가는 것도 좋았고 어릴 때 기억이 너무 생생하니까 이 바다가. 아버지 날 보고 바다처럼 넓어지라 하시고 어머니 날 보고 바다처럼 깊어지라 하셨겠다. 가슴에 새겨진 그날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출렁이며 인생의 깊이를 더해가니 저 푼 바다는 그저 말없이 품어 안는구나.
바다 물고기 지식 저자 부경대 김문기 교수입니다. 우에 유보에 있는 이 기록들은 당시의 해양 환경을 포착하는 데도 대단히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생태 환경의 변화하고 오늘날 인류가 안고 있는 그 남핵이 초래하고 있는 물종, 동물 물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